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고 편안하면서도 조금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외출할 때마다 매번 쓰는 제품들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이크업도 같이 시작해볼게요. 지금 세수하고 온 상태에서 앞머리를 감았는데 이걸 빨리 말려야 돼서 먼저 토너로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토너는 2021년에 나왔던 한정판 패키지인데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껴 쓰려고 안 쓰다가 작년 겨울, 가을쯤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안에 이렇게 꽃잎이 있는 히엘 카렌듈라 토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그리디언츠 에센스예요. 화장솜에 적셔서 그냥 볼에만 얹어놓고 빠르게 앞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제가 앞머리에 여기 가마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빨리 말려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앞머리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는 굉장히 급합니다. 에센스 올려놨던 거 떼고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걸로 얼굴 한번더 이렇게 엄청 살살 닦아내줘요. 그러면 에센스를 굳이 더 빠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보습을 채울 수 있는 느낌? 아침 스킨케어는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는 편이라 마무리로 바로 크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엘 2021년에 나왔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제 거의 다 써가요. 열심히 썼어요, 진짜. 이게 제형이 되게 부드럽고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 없이 피부 결이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침에 특히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쓰다가 요즘에는 아침에만 쓰고 있어요. 살짝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고, 선크림은 이렇게 촉촉한 거,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바르고요. 너무 많이 양조들을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잘 흡수되는 타입이에요. 수분감이 좀 많은 선크림입니다. 제가 꺼내놓고 쓰는 선크림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쓴 선크림. 이 피치포포 선크림은 톤업 효과도 있고 피부결을 좀 실키하게 만들어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거나 그냥 선크림이랑 톤업크림 따로 바르기 귀찮다 할때 자주 쓰고요. 이거 홀리카 모이스처 메이크업 선크림도 톤업 효과랑 약간 촉촉한 타입인데 피치포포 쓰기에 너무 건조한 날씨다 그러면은 이거 쓰고, 요거 비플레인 선크림은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이라서 스킨케어를 약간 과하게 한것 같은데 싶을 때는 요거 씁니다. 이것도 되게 산뜻해요. 그리고 제 최애 톤업 크림, 시스터 앤 톤업 크림인데요. 이게 생크림 같은 제형이라 뭉치지도 않고 되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되고 톤업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얘는 자외선 차단 효과는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쓰고 있어요. 이쪽만 발랐는데 적당히 톤업되면서 이게 너무 허옇게 되지 않아서 좋아요. 각질 부각도 안 생기고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다크서클이 심하지는 않은데 좀 있잖아요. 요거 사용해가지고 눈가를 밝혀줍니다. 아이크림인데 컨실러 효과가 있는 뭐 컨실러 아이크림 이래가지고 이거 광고로 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커버력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저는 바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컨실러는 너무 답답하고 아이크림은 너무 촉촉하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빼먹지 않는 게 블러셔랑 립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래서 블러셔는 주로 리퀴드 블러셔를 사용하는데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사용하던 거는 아무래도 이거였어요. 이건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물감같이 발리면서 얼룩지지 않고 촉촉해가지고 잘 썼는데 얼마 전에 이거 피브 블러셔를 써보고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브 블러셔를 써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른 블러셔들로는 보들보들해서 광 없이 깔끔하게 연출 하고 싶을 때 네케르 블러셔 잘 쓰고, 어뮤즈 블러셔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더잘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피부에 해피니스 컬러를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펌핑형이고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리퀴드 블러셔 제가 쓰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도 지금 10ml 양으로 진짜 죽을 때까지 쓸것 같거든요. 20ml라서 진짜 많아요. 사용 전에 흔들어줘야 되고, 해피니스 컬러는 이런 약간 모브 쿨톤 컬러예요. 탁기가 있긴 한데 얼굴에 올리면 그렇게 탁하지 않고 묽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양 조절하기도 쉬워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펴발라도 이게
이전에 발라놓은 톤업 크림이나 베이스 뭐 이런 게 밀리지가 않고 광을 씌우면서 되게 예쁘게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살짝 올려주고 속눈썹을 올린 거랑 안 올린 거랑 느낌이 달라요. 안 올린 거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속눈썹을 올리면 눈매가 조금 더 동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올리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속눈썹 살짝만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을 올렸을 때에는 마스카라 픽서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고정만 해주는데요. 물탄 블랙 컬러? 이런 느낌이라서 뭉치지 않고 그냥 진짜 고정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다. 애교살 그림자만 그려주겠습니다. 아, 이거 컬러그램 펜슬 이번에 새로 나온 두 컬러도 써봤는데 그거는 전 좀 별로였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애교살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 펜슬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신규 컬러들은 그냥 컨실러 펜슬이랑 섀도우 펜슬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애교살이 도톰하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립은 제가 자주 쓰는 게 이거 두 개인데요. 이거는 어뮤즈 타로 플린 프리즈인 컬러예요. 요즘에는 플린 거 프리즈인 컬러를 제일 자주 씁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요. 이슬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속력도 꽤 괜찮고 진짜 자주 씁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 요플레 현상이 좀 있어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밤을 바르는 뒤 서랍 한 칸, 두 칸, 디올 립밤까지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거 이거는 YNM 립밤이랑 이거 웨이크메이크 립밤이랑 어뮤즈 립밤 이거 세 개인 것 같은데 세 개 중에서도 웨이크메이크 립밤은 진짜 그냥 파우치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어뮤즈 듀밤은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 YNM 립밤을 자주 쓰는데요. 오늘은 이거 말고 디올 립밤을 발라볼게요.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프레쉬 립밤처럼 사르르 녹는 그런 제형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좀 단단하고 쫀쫀한 그런 타입이에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컬러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틴트 바르고 위에 바르는 게 딱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은 끝이고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후드티를 입고 왔고요. 이 위에 그냥 제가 맨날 입는 베이지색 솜 패딩이 있거든요. 좀 깔깔이같이 생긴 거? 그거 입고 나갈 겁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친구들 만나러 서울 놀러가고 이런 거 아니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